생크를 탈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분 레슨 성금주 프로입니다. 생크는 페이스 면 안쪽 내기라는 곳에 맞게 되면서 공이 삐뚤게 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. 대체적으로 많이 생크를 내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너무 공을 세게 가격하려다 보니 체중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헤드클럽도 앞쪽으로 막 가게 되면서 안쪽에 맞게 되어서 생크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내시는 분들을 위한 기본적인 팁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7채 외에 다른 채를 하나 더 준비해 주시고요. 바닥에 내려놓을게요. 내려놓은 상태로 앞발을 올려주실게요. 그리고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때 너무 체중이 앞으로 실리지 않도록 그냥 턴해 주시면서 피니시까지 연결해 주실 거예요.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습하시면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것도 막아 조금 더 스윗스팟에 맞추실 확률이 높으시니까요. 생크 탈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